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민주당 선대위가 4일 한경닷컴에 박영선 후보 관련 기사 삭제 항의하는 과정에서 박영선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친 사실이 드러나 자기당 후보인 박영선을 개망신시키는 일을 자처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강선우 대변인이 스스로 밝힌 주장에 의하면 한경닷컴이 4.7 보궐선거 관련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 유세 현장을 취재한 기획 기사를 내보내면서 박영선 후보 관련 기사는 1시간 만에 기사를 내렸다고 공개 항의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기사를 1시간이나 올려놨으면 사실 적은 시간도 아닌데 오세훈 후보 기사보다 빨리 내렸다고 항의를 한 것입니다. 새로운 기사가 하루에도 수십 건이 쏟아지는 선거 국면에서 수많은 기사 중에 기사 한 건을 1시간 만에 내렸다고 해서 항의하는 모습은 매우 희귀한 사례입니다. 민주당 선대위가 한경닷컴 기사만 지켜보고 있었던 것인지도 매우 궁금하고 얼마나 지지도가 오르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갖고 항의를 할까 생각하면 한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민주당 선대위가 스스로 밝힌 한경닷컴이 박영선 기사를 1시간 만에 내린 이유입니다. 박영선 관련 기획 기사가 오른 후에 독자들의 항의가 빗발쳐 기사를 빨리 내렸다고 한경닷컴 측이 밝혔다고 민주당 선대위가 공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사에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왜 오세훈 후보와 차별을 하느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기사에 문제가 없는데 독자들의 항의가 빗발칠 리가 없습니다. 독자들의 항의가 워낙 심했으니까 한경닷컴 측이 기사를 내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민심입니다. 언론사가 민심을 반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민주당 선대위에선 한경닷컴이 기계적 균형을 안 맞췄다고 항의하는데 선거 방송도 아니고 신문사 온라인 매체에게 기계적 균형을 맞추라 요구하는 것은 온라인 매체의 특성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클릭수가 너무 안 나오거나 독자들의 항의가 빗발친다는 그 자체가 이미 기계적 균형을 뛰어넘는 독자들의 가치 판단이 내려진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언론사가 따르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의 이 같은 공개적 항의는 자기당 박영선 후보가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음을 스스로 밝힘으로써 후보자를 망신시킨 그리고 선거 막판 국면에서 자살골을 넣은 행위에 다름없습니다. 한경닷컴은 박영선 측의 항의를 받았음에도 이 시각까지 한번 내린 기사를 다시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사 입장에선 대응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한경닷컴엔 3일엔 오세훈 후보 지지자를 취재한 기획기사인 이번엔 오세훈 민주당 혼내주자 고무된 야 지지자들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고 4일엔 박영선 후보 지지자를 취재한 기획기사인 여당 실망스럽지만 야당은 최악 현장서들은 바닥민심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기사가 나간 후 독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1시간 반에 기사를 내려버리자 이 사실을 한 민주당 선대위 측이 항의를 한 것입니다. 기사를 내린 이유를 들었으면 통상의 경우 창피해서라도 그 이유를 공개하지 않을 텐데 그걸 그대로 공개한 민주당 선대위의 정무감각은 낙제점입니다. 한경닷컴이 비교적 오래된 온라인 매체이긴 하나 민주당이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낼 정도로 선거 국면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에서 박영선이 현재 처해 있는 최악의 선거 상황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친문재인 세력이 대거 포진한 중앙선관위가 공개적으로 문재인과 민주당을 역시 크게 망신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투표 동료 관련한 문구 문의를 받고 중앙선관위가 무능, 위선, 내로남불이란 문구가 들어가면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불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정 정당이란 당연히 민주당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아가 민주당의 정치적 배후인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에 의해 임명된 위원이 절대 다수인 선관위가 문재인과 민주당을 위한다고 문구 사용을 불허하면서 역으로 민주당이 무능하고 위선적이고 내로남불 정치 세력임을 공인한 셈이 됐습니다. 선관위는 친여 성향 교통방송에 일합시다라는 캠페인이나 여당의 파란색 당색과 비슷한 택시 선거 홍보물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가 정권의 눈치를 보는 간이 콩할 만한 기관임과 아울러 선관위 자체가 위선과 내로남불 기관임을 비판받게 됐습니다. 선관위가 민주당에 대해 무능과 위선, 내로남불 정당이라고 사실상 공인함으로써 민주당은 야당의 비판을 넘어 국가가 공인하는 무능정당, 위선정당, 내로남불 정당으로 남은 선거운동 기간 비판을 받게 돼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상 국가기관에 의해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내로남불인 정당으로 규정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일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지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유리한 사안에 대해선 폭넓게 해석하고 불리한 사안에 대해선 엄격하게 해석해 규제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그 어느 기관보다 중립이 중요한 국가기관이 문 정권의 도우미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 선관위는 9명의 선관위원 중 야당 성향이거나 중립 성향 위원은 2명에 불과해 역대 선관위 중 중립성 면에서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중앙선관위의 정권 편향적인 행동은 결과적으로 분노한 민심을 더욱 부채질하고 집권 세력을 무능과 위선과 내로남불 정당으로 조롱받게 하는 역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현 정권의 집값 폭등, 부동산 투기 조장과 오만하고 위선적인 국정 운영에 분노하고 있는데, 더욱이 이번 보궐선거는 현 정권 세력의 잘못으로 다시 치러지는 선거임에도 후보를 내지 않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도 시원찮을 판에 뻔뻔하게 후보를 내고 표를 달라면서 야당 후보들에 대해 시종일관 네거티브 공방으로 자신들 잘못을 감추려 하는 파렴치한 행동에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심의 번지수를 잘못 찾은 현 정권의 뻔뻔하고 시대착오적인 선거운동은 자신들을 국민과 더욱 괴리시키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